사무엘상 4장 5절로부터 11절까지 사무엘상 4장 5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돌아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을 듣고 그들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에벤에셀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하게 되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진영으로 가지고 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소리가 큰지 땅이 다 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큰 소리로 외쳤는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이미 그들은 승리를 확신하고 기뻐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언약궤는 여호와의 임재로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궤와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성소죠. 보여지는 언약궤가 그들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할 때에 그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지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쟁이 승리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무엇으로 표현해요?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우리들은 그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해 있다라고 모두가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 언약궤가 그들의 진영의 옴으로 인해서 기뻐 뛰면서 땅이 진동할 만큼 기뻐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하고 오늘 접목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구속주요 또한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분이시다.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삼위의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는 하나님인데? 천국에 거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늘의 보좌를 펼치시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그 보좌에서 천지 만물을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앉으신 하나님 그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진영에 언약궤가 들어왔다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통치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또한 그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블레셋도 하나님의 뜻
때로 멸하기도 할 수 있는 모든 만물의 통치권자라는 걸 우리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다면 우리 안에 바로 우리의 통치자로 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통치자로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할 때는 내 믿음은 그분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모든 것을 생각과 마음을 다 주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그들이 기뻐하였는데 그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셨는데 나는 얼마만큼 기뻐하고 있느냐. 여러분 참으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시간대로 만든 언약궤를 가진 그들은 그 언약궤가 그들의 진영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땅이 진동할 만큼 함성을 질렀는데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얼마만큼 기뻐하느냐는 거예요. 내 심령은 내 땅은 얼마만큼 진동하고 내 땅은 얼마만큼 외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외침은 기뻐서 즐거워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왜? 그분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고 바로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고 바꿔 말하면 언약궤가 내 안에 임하였고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그 에베네셀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온 것보다 더한 것이 우리가 가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완전히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내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서 내 안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낙심과 패배와 이러한 것들은 도대체 왜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견주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블레셋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원래 거하던 일곱 족속 중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 가사에 거했던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그 블레셋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 그들이 쫓아내지를 못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고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함으로 인해서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한 것처럼 그들이 내 옆구리에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될 것이라고 말한 그대로 그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다시 돌아왔으니 우리는 이제 블레셋을 이길 것이라고 기뻐하며 외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원래 있었던 가나안 족속, 내 안에 원래 있었던 죄의 사람, 그들을 얼마만큼 내가 내어쫓고 있고 얼마만큼 그들을 대적하여 이기고 있느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한 말은 우리들 심령 안에 분명히 두 마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두 마음은 로마서 7장 20절로부터 2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20절로부터 21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면서 22절에서 23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내 속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는데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인 거예요.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이 죄의 법.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죄의 속성은 아직도 살아있어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서 멸망으로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때 한 말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가 탄식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손에서 건져내랴. 우리에게 있는 죄의 법은 사망의 법이고 아주 강한 군대와 같은 그러한 권세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이 모든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내가 죽고 예수님의 의로 내가 사는 자라면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십자가죠.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은 즉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의로 사는 자가 되어졌다면 그의 생명 안에 사는 자가 되어지고 그 생명 안에서 나는 능히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이미 모든 악한 원수들을 제거했기 때문에, 다 진멸했기 때문에,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진멸했기 때문에 나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죄의 법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낭망하게 합니다. 왜? 자꾸 육체에 보여지는 것들을 보게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또 염려하게 되고 육체의 고통 때문에 두려워하게 하고 놀라게 하고 사망의 두려움으로 나아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지만 내 안에 계신 나의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요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요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세요?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실상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능력이 그 안에 있고 그 모든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 2장 3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가 담겨 있다고 말했어요. 그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가 어떻게 내 안에서 다 풀리 나타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내가 어느 만큼 내 의가 십자가에 못 박여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하는 만큼 이건 필요합니다. 내가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거기에 따라서 비례되는 건 뭐예요? 내가 얼만큼 은혜 받은 자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으면 받은 만큼, 내 죄를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증가되어지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건 죄의 법은 나를 이끌어서 사망으로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끌어내려가지만 하나님은 그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고 그에게 나와서 그의 이름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의도라는 거죠. 이스라엘 진영에 언약궤가 왔지만 그들이 기뻐하고 기뻐하였지만 그들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블레셋군들도 두려워했어요. 와, 이제 이 신이 저들 진영에 왔으니 누가 저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들은 이미 너무나도 잘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사사시대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어요. 계속 괴롭혔지만 그들을 괴롭히면서 자기네들이 신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들이 이제 두려워 떨게 되어진 것은 이제까지 전쟁에서 한 번도 여호와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와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들도 똑같이 생각한 건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왔으니 누가 우리를 저기서 이길 수 있게 하겠느냐, 그 신에게서부터 우리를 건져내게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애굽에서부터 저들을 건져내셨을 때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의 신을 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인들의 신을 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제 저들 가운데 왔으니까 저 능한 신들의 손에서 어떻게 건져내겠느냐. 이방인도 그 블레셋도 인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때에 언약궤가 와서 저들을 건져낼 수 없다라고 해서 좌절했냐 하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9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리더가 한 말이 강하게 하며 대장부가 되라고 말해요.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워라. 이 블레셋도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이 전쟁에서 지면 저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대장부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서서 저들을 반드시 무찔러라. 왜? 저들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바로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의의 종이 되도록 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도 히브리인의 종이 되지 않게 해서 너희는 강하게 하며 대장부가 되라고 말하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분들이 얼마만큼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강하고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해서 대장부처럼 믿음으로 서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인정하는 여호와, 모든 신들을 능히 패하시고 애굽의 신들도 패하고 그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마귀를 십자가에서 진멸하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얼만큼 내 믿음은 강하게 대장부처럼 서서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저 원수들을 대적하고 싸우고 있느냐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히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 믿음이 있다면 바로 이 진영에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기뻐서 땅이 진동할 만큼 한 그 이스라엘보다 더 우리가 기뻐하고 뛰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 심령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만큼 예수를 믿으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기뻐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능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대장부처럼 굳건하게 서서 그 악한 마귀들을 대적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게 당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 심령 안에서 죄의 속성들이 올라오고 있고 그것들이 나를 무너뜨리게 하고 두렵게 하고 또 내 환경 속에서 역사를 하고 있고 낙심하게 하고 자신감이 없어지게 하고 나는 한없이 한없이 땅 밑으로 꺼져가게 만듭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 보고 하라 그랬나요? 언제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직분을 주고 이걸 해라 저거 해라
하느냐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어서 하나님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십니까? 머리로 생각하고 관념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들이 언약궤를 가진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고 알고 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 자이지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또는 sometime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예수의 이름을 나는 갖고 항상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 내가 성령 충만했어도 오늘 성령 충만 안 할 수 있고 오늘 성령 충만해도 내일 성령 충만 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나를 속여서 어둠의 길로 끌어내려가기 때문에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우는 도다.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원하지만 내 죄의 마음은 이 육신에 속한 이것은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죄의 종이 되도록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얼만큼 싸워야 된다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런 거예요.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서는 것이 바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이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기 때문에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이 모든 전쟁을 능히 이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능력 안에서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 다 내려놓고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간구로 아뢰는 거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하느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의 평강, 천국이 내 안에서 나를 지킨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키신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이 하실 거를 믿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는 나에게 평강이 있기 때문에 나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항상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건 그분이 내 안에서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키기 때문에 굳건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지키기 때문에 왜?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름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분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착각은 그들이 언약궤를 가졌다는 것과 진영의 언약궤를 갖고 들어왔다는 착각이었고 블레셋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었어요. 하지만 누가 이겼어요? 블레셋의 신이 이겼나요? 아니요. 저 히브리인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힘을 합쳐서 싸우자. 그래서 이겼을까요? 아니요. 뭉치고 합심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는 있었어요. 이 전쟁에서 이김은 하나님이 그들로 이기게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이스라엘이 패하고 블레셋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힘을 강하게 하자 담대하게 하자 아무리 세상의 신들이 뭉치고 뭉쳐도
하나님을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이겼던 건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허락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려고 했지만 바로가 번번이 거역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11장 10절 말씀이죠.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적을 여호와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면서 끝까지 있게 하고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이 일어나면서 두 손을 듭니다.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어린 양의 피와 함께 지나가게 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최고의 권세, 사망 권세를 능히 이기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망 권세를 능히 이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사망 권세가 만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느냐 아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의 전쟁에서 지게 한 것은 하나님이 블레셋이 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이길 수 있도록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이기게 한 것은 이스라엘이 잘못 갖고 있는 오해, 이걸 풀어주기 위함이에요. 무슨 오해? 언약궤가 구원이 있지 않다는 것을 풀어주기 위함이에요. 여호와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는 믿음을 저버린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저버리면 결단코 아무것도 이길 수 없다라는 것. 이스라엘이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의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가나안 칠족을 다 몰아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나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 쫓아내지 못했어요? 사사기서 2장 2절로부터 3절 말씀, 사사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죄의 속성, 이것을 반드시 몰아내기 위해서는 내가 몰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 노력과 내 열심과 어떤 종교 행위가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죽은 자가 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자만 할 때에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구별하여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에 모든 가나안 족속,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몰아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에게서부터 나타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로마서 8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3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진멸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늘 간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놓고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의 피가 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그러한 구원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다만 그 피를 힘입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누구도 우리 안에 그 피가 있다면 우리를 고발할 자도 없고 우리를 정죄할 자도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그의 의로 그의 생명으로 사는 자라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패한 이스라엘 그들의 보병이 3만 명이나 엎드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의지한 것처럼 예수 이름을 가졌다고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생각하는 관념적인 믿음은 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내가 정말 죽고 예수님과 연합된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죄의 속성을 다 진멸하시고 우리로 거룩하고 흠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그분을 의지하는가, 얼마만큼 우리가 그분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져 있는가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네가 갖고 있느냐, 어떤 구원의 확신이 내게 있느냐, 정말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내 안에 평강이 있을 것이고 너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영이 지배를 하고 있을 것이며 그로 인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히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관념의 신앙이 아닌 실상의 믿음을 가져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그 기록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는 비록 제사장의 역할을 하였던 자라 할지라도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도대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누구로 말미암아 주의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사람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영으로 주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될 때 능히 승리할 것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언약궤를 그 전쟁터로 그 진영으로 갖고 나온 이스라엘 그들은 기뻐하였고 그들은 참으로 땅이 진동할 만큼 즐거워했습니다. 블레셋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을 건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을 합쳐서 강하고 담대하게 대장부처럼 서고자 하였습니다. 블레셋이 강하게 서고 대장부처럼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히브리인의 종이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결단을 하였다고 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 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고자 하시며 진정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을 알게 하시미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관념으로 믿는지 아니면 실상으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모든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배받고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 것처럼 이 모든 승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말미암는 것을 알기에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이 십자가에 죽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들도 대장부처럼 서겠다고 하는데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싸우겠다고 힘을 합치는데 아버지 정말 저희들은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십자가 안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일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히 이룰 수 있는 권세자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